자, 이번 시간은 이번 한주 제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이주엔을 꽉 채워주시는 동굴 목소리. 우리 스튜디오를 목소리로 가득 채워주시는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께서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꿀보이스십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좀첫 방송 나가고 나서 네. 주위에서 좀 반응이 있던가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시간도 이 시간인데 우리 네. 제주엔이 토요일 오전에도 또 재방송으로 또 방송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또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조금 와. 새삼스럽지만 우리 제주 지역 사회에 MBC가 끼치는 또 선한 네. 영향력을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올라타신 겁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첫 소식은요. 우리에게 왕벚꽃 거리로 더 유명한 곳이죠. 네. 3도 1동의 전농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전환된다는 소식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요? 요건 좀 명칭이 살짝 생소한데. 네, 조금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겠는 게요. 표현 그대로 도로의 전 영역에서 보행자를 우선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이게 흔히 알려져 있는 차 없는 거리랑은 조금은 다른 것이 차량 통행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뒤에 따라오는 차량은 서행하거나 아니면 보행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속도 제한도 시속 20km로 제한이 되고요. 그렇군요. 아마 가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농로가 사실 벚꽃 필 무렵 되면은 정말 인산 이내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렇죠. 거기 이제 주변에서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사실 사고 위험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보행자 도로가 이렇게 정착이 된다면은 굉장히 좀 환경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눈여겨볼 점은요, 이번 전농로의 보행자 우선도로 전환이 15분 도시 제주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조금 익숙해진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15분 도시,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15분 이내의 거리에 둘수 있는 그런 도시를 뜻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15분 도시라는 이제 이름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데, 근데 그 살면서 꼭 필요한 모든 시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그러할까요? 네, 필수적인 시설이라면은 우선 의료 시설이 있겠고요. 그렇죠. 또 학교와 같은 교육 시설, 또 어린이집 같은 돌봄 시설들이 필요하겠고요. 또뭐 생필품이나 식료품 같은 것을 살수 있는 판매 시설, 또 여가 시설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 이 15분이라는 기준이 차량을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번 보행자 우선도로 전환도 걷기 좋은 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는 걸어 다니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네. 어쨌든 이름처럼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역에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도 궁금해요. 주민들 반응 어떤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취지나 목적은 여러모로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취지와 별개로 우려도 적지만은 않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4일에 전농로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주민분 중에는 이제 거리가 새롭게 변하면서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뭐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또 반면에 차량 통행이 아무래도 불편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전농로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또한 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이 동시에 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사고 위험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이 거리가 벚꽃이 한창 필 때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곳인데, 그렇다고 평소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거나 한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도로만 바꾼다고 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다른 도로에 좀
과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다른 도로가 뭐 교통 체증이라든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닐지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을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니까 네, 그런 네. 우려가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사실 이번 15분 도시 정책이 굉장히 제주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전농로 보행자 우선 도로가 이 15분 도시의 정책에 뭐랄까요 좀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고 할까요? 이게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 성공 여부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농로가 성공적으로 전환이 되면은 서귀포시의 중정로 또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로 전환할 예정이고요. 아. 그 외의 지역으로도 더 확대가 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과정을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보행자 우선도로를 이렇게 도입하는 취지가 어떻게 보면 전농로 주변의 활성화,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고 원도심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네.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도 잘 수렴이 돼서 보행자 우선도로의 취지가 좀 잘 사라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기후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제주 하면 대표하는 과일은 여전히 감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제주 감귤 규격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변경이 됩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상품성이 있는지를 조례로 정하고 있거든요.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 제주 감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판매가 되면은 이거 농가들이 다 같이 피해를 보고 다 같이 죽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이었죠. 네. 그래서 그동안은 너무 과일 크기가 크거나 또는 너무 작거나 하는 과일들은 비상품 감귤이라고 이제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막아왔습니다. 네. 이를 어기면은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정도로 강하게 규제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바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 상품용 감귤의 크기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이게 달고 맛만 네. 있으면 사이즈를 크게 상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네. 살 때 오히려 저는 까먹기 좀 더 편리하고 딱 사이즈도 알맞아서 작은 귤을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좀 미니멀 열풍이라고 할까요? 아, 작은 미니멀리즘의 네. 일환으로? 꼬마 뭐 이런 식으로 붙죠. 이름이. 그죠. 네. 예전에는 사실 이런 꼬마 감귤들이 좀 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요거는 버리기도 뭐하고 판매는 못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나눠 먹었잖아요. 네. 파치라고 해서 제가 많이들 좀 받아왔었는데 네. 이제는 이런 작은 감귤들도 당도만 일정 기준을 충족을 하면은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당도 기준은 이제는 10브릭스를 넘으면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약간 덜 익은 느낌의 좀 푸른빛을 띠고 있는 감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감귤들도 우리가 청귤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름 브랜딩화에 성공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당도만 일정 기준을 넘기면은 요 색깔도 관계없이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 감귤 파동이라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귤 유통 명정제라는 게 생겨났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안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감귤의 생산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크기나 이런 것보다는 맛의 기준으로 간다.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변화된 흐름을 반영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감귤 농가에서도 네. 이제 더더욱 당도에 신경을 쓰는 네. 그런 추세가 또 굳어지면은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또 제주 감귤 산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또 마지막 소식 좀 더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은요. 장장 26km에 달하는 구국도를 대체하는 우회도로인 애조로가 완전 개통됐습니다. 혹시 애조로의 어원이 뭔지 아시나요? 알고 있죠. 애월과 조천을 잇는다고 해서 앞글자 애조로 아닌가요? 정확해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이 제주도 도로에는 이런 직관적인 이름의 도로가 많죠. 뭐 가령 연삼로는 연동이랑 삼양을 잇는 도로고 남조로는 남원과 조천을 잇는 도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애월과 조천을 직접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완성되면서 이 동서를 잇는 교통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조로가 처음 착공된 시기가 1999년이었더라고요.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원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도로를 조금씩 연결하는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꾸준히 공사가 진행된 것인데요. 마침내 25년 만에 완전 개통되면서 이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제주의 차량 증가 속도는 뭐 전국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지난달 기준으로 제주에서 운행 중인 차량만 4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세대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전국 평균이 1.1대가 채 되지 않는데 제주는 1.3대가 넘었습니다. 이게 전국 2위에 달하는 기록입니다. 뭐 특히 이제 노형 로터리와 같이 평소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는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죠. 뭐 이제 애조로를 직접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혜택이 있겠지만 또 그곳 이렇게 한 곳으로 몰리던 교통량을 분산시켜주는 효과도 이제 누릴 수 있게 돼서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전까지 이렇게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익숙한 도로 있잖아요. 연삼로, 연북로, 일주도로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이 도로들도 굉장히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서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네. 여기 애조로를 통해서 완전 개통이 되면서 25년 만에 26km가 또 새로 생긴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차량 이동에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되네요. 네. 네. 박성 기자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